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태풍 때문에 혹시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뭐 내일 갈 수 있다고도 저 얘기를 들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오늘 출발하게 되어서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선수들이 현지 가가지고 이틀 동안의 훈련 기간이 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결항이 됐다 그랬으면은 훈련도 하루 또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 하루밖에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예. 생각보다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물론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서는 좋게 저는 봤습니다. 뭐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고의 선수들이고 그래서 지금 페란트레이스가 거의 80%가 소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여튼 체력적인 면을 선수들한테 많이 또 강조를 했었고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가 아마 잘 컨디션 조절할 거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. 혹시 대만전 선발 투수는 좋아하시나요? 근데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. 하여튼 매 경기 이번 대회 매 경기 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한테 즐거움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좋은 경기 하고 오겠습니다.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!